119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소방차들이 도착했다. 화재 진압을 마친 소방관들께서는 주민 모두가 미끄러운 계단을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일일이 보살펴 주셨다. 대한민국 소방관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나는 맹세합니다. 당신의 밝은 웃음을 지키겠다고. 언제 어디든 함께하겠다고. 당신에게 하는 굳은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를 찾는 간절한 외침. 더 빨리 그들 곁으로 가야 한다. 걷잡을 수 없는 화마와 자욱한 연기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겠습니다. 1분 1초가 간절한 순간 가장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심장을 되살리는 것을 자신의 숙명이라 여기고 매일 9천 번의 출동과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단 한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따뜻한 손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있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쉼없는 고민과 끊임없는 훈련으로 인간 중심의 빈틈없는 창조 안전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선진형 장비로 대한민국의 파수꾼이자 지구촌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두주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밝은 웃음을 위해 24시간 준비된 소방관으로 국민 곁에 깨어있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 사명감도 투철한 직업의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오늘도 나의 심장은 국민을 향해 뛰고 있습니다. 물속을 헤치고 험난한 산을 오르고 누구보다 빨리 국민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로, 늘 함께하는 동반자로, 힘들 때 큰 위로가 될 거라는 믿음, 평생 지켜주겠다는 처음 그 약속,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